관장은 한국에서 제일 많은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많은 후진 양성을 하고 있는 네. 그다음에 시합을 주최하는 아주 훌륭한 후배 그 프로모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든든하겠어요? 아유 부럽죠. 네, 먼저 홍콩의 배민철 선수가 소개됐습니다. 복싱 소속이고요. 이번에는 청코너 하얀색 트렁크에 지인성 선수입니다. 예. 용인대 SM 소속이고요. 97 레프트를 뻗어보면서 거리를 재고 있습니다. 배민철 레프트 드롭, 레프트 라이트 다시 한번 컨비네이션 가져갔고요. 지인성의 예, 나이트 라이트 레프트 들어갔어요. 예. 루프에 몰리는 이인성 배민철이 스텝으로 상대 선수를 조여가고 있습니다. 라이트 들어갔어요. 라이트 코너에서 하지만 물러나지 않았던 지인성이었습니다. 1라운드 10초가 남았습니다. 지인성 레프트 라이트 자 배민철 라이트가 들어갔습니다. 지인성이 가벼운 발놀림으로 한번 공격을 시도했었고요. 레프트가 들어갔었습니다. 배민철의 훅 배민철 레프트가 들어갔어요. 조금씩 유태를 만들고 있는 배민철 지인성의 레프트 네, 훅. 레프트 라이트 펀치 교환 배민철 라이트 라이트 스트레이트가 좋았습니다. 지금 네. 배민철 레프트 지인성의 라이트 서로 양 선수들이 펀치를 한번 교환했고요. 배민철 레프트 바디를 공략했던 지인성 아, 예, 배민철 선수가 인파이팅을 하네요. 네. 하도 안 들어오니까 이제 아예 붙어서 지금 예. 양팀 선수들이 라이트 펀치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빠르게 배민철 이제 라이트 어퍼 한번 들어갔습니다. 펀치 교환 아... 지인성 선수 거리를 너무 둡니다. 지금. 네. 네. 지인성이 라이트를 한번 시도. 예. 배민철 레프트. 지인성이 레프트 라이트. 컨비네이션 이어갔습니다. 배민철 레프트 한번. 예. 컨비네이션 계속해서 레프트 이어가고 있습니다. 라이트. 물어붙이고 있는 배민철. 이번 라운드에 끝내려는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바디 한번 들어갔고요. 라이트. 라이트 레프트 컨비네이션. 배민철이 일방적으로 3라운드에 좀 몰아붙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레프트 들어가면서 몰아붙이지만 지인성도 투지 있게 계속 펀치를 교환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 효율적인 펀치를 날리질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인성수 저기 아, 네, 지인성 선수가 다운됐습니다. 적극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배민철. 배민철 날카로운 눈빛. 지인성의 바디를 공략. 다시 업어. 지인성도 끝까지 펀치를 교환하고 아.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쓰러졌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선수 아주 노련하게 잘했는데 아, 이제 좀 더 점수를 준다면은 배민철 선수 네. 선수 아주 노련하게 아주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3라운드에 TKO로 승리한 배민철. 네, 느린 그레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3라운드 시작과 동시에 거칠게 불어붙였던 배민철이었어요. 예예. 예. 지금 아주 다양하게 지금 뭐 스트레이트 어퍼 뭐 바디 아주 그냥 나무랄 데 없이 신인으로서 너무 잘 쳤습니다. 네. 이에 맞서는 지인성 선수도 끝까지 투지를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조금의 실력 차를 느낄 수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경험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노련하게 경기를 끌고 왔던 배민철 선수였습니다. 예, 지금 이제 레프트 보디를 맞았는데 이 레프트 보디를 뗄 때 오른쪽에 이제 간장이 있다 보니까 네. 간장은